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재미대니입니다. 오늘은 소개할 곳은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문정동 노대우거리 사거리입니다. 노대우거리 바로 사거리 건너편이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있고 제가 서 있는 곳이 문정 법조단지 송파 테라타워 2 앞에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송파 테라타워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향은 서쪽인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수서역이 나옵니다. 지금 수서역이 아주 뜨겁죠? SRT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수서역 있고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 해밀리 아파트는 이렇게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송파 대로를 따라서 이제 가락시장 쪽, 즉 잠실 쪽으로 가면서 찍었는데요. 송파 대로 바로 옆에 있다고 시끄러운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아주 숲처럼 넓게 그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송파 대로에서 나오는 자동차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해밀리 아파트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버스 정류장도 보이시죠? 그래서 송파 대로에서 버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가락시장역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깨끗이 잘 찍었습니다. 오늘은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송파 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왼쪽으로 숲이 있어가지고 문정 해밀리 아파트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락시장역 7번 출구입니다. 가락시장역은 지하철 3호선, 그 다음에 8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출구에서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는 4,494세대고요. 총 56개동이 있습니다. 최고 13층에서 15층까지 되어 있고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라고 정식 이름이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준공일은 1988년 12월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그래서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가락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안쪽으로 가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송파구 유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성남 방향으로 송파대로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석촌호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500세대를 자랑하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그 다음에 가락시장, 올림픽 해밀타운 아파트, 문정 법조단지, 올림픽 송파 파크하비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가든파이브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송파대로 황금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뭐 말 안해도 모두가 아는 송파 최고 신축 아파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 다음에 가락시장은 현대화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요. 올림픽 해밀리 타운 아파트는 문정 법조단지에 지식산업센터 그 건물에 많은 직장인들 회사가 입주하면서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까지 모두가 임대 매매 수요가 넘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가 문정법조 단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계속 가격도 상승하고, 또 최근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법조단지에 입주하는 직장인들과 대표들이 해밀리 아파트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주변을 보시면은 호재들이 많이 있고 미래 가치도 높고, 그래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옛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위례 신사선 통과하는 그 지점인가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로 경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말은 있습니다. 근데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되면은 또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올림픽 해밀리 타운 아파트는 또 하나의 또 희소식이 상업용지 용적률을 400%까지 엊그저께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줘가지고 입주민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층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호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문정동 해밀리 올림픽 해밀리 타운 아파트는 좀 단점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가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20평대나 10평대 이렇게 작은 면적이 없어서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게 단점이고요. 제일 큰 면적은 전용 약 한 58평 정도 됩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84제곱미터가 17억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는 계속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대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문정법조단지 대명그룹 본사입니다. 제가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를 찍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강남까지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9시 방향으로 그 산이 대모산인데 거기 바로 앞이 수서역입니다. XRT역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고요. 롯데월드타워까지 훤히 보이는 아주 날씨가 좋아서 도봉산, 북한산까지도 굉장히 보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깨끗한 날씨가 1년 중에 많이 없죠. 올림픽 해밀리 타운 아파트는 이렇게 호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좀 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됐는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해놨으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팔고 싶어도 워낙 세금이 높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 없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지금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또 세금을 임차인들한테 증가시키는 일인데 집 없는 사람들만 또 더 힘들게 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재미랜이 항상 얘기했듯이 정부는 더 이상의 이제 잔머리 쓰지 마시고
부동산 정책도 그만 발표하시고 이제는 공급 정책으로 일관하셔가지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공급을 빨리 늘려서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신도시 만든다고 절대 서울 집값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이 부족한 거지 경기도에서 집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서울서 부족한 집은 서울에서 공급을 늘려야지 서울에서 집이 부족하다고 경기도 가서 짓는다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 안 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금 여력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를 호재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 롯데 월드타워가 보이는 곳이 북향인데 서양 쪽으로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서역 근처에 가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펜스까지 쳐져 있거든요. 수서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면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는 또 가만히 있어도 호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산업 문정법조 타운 때문에 계속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는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서 재미래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곳입니다. 올림픽 해밀리타운 아파트 주변에 지금 공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정리정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 재건축이 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